라전 극장 스칼리, 나 말이에요. 네? 사실 전직을 고민하고 있어요. 어머. 사건 해결도 예전만 못하고 실적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아요, 스칼리. 어머. 그럼 우선 노량진으로 가서 취업 준비생들 대열에 다시 들어서는 건가요? 그래야지요. 그건 정말 최악이에요. 슬리퍼에 머리는 떡지고 컵밥으로 연명하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취업 전선에 내몰리는, 그걸 다시 하겠다고요? 스칼리. 네. 나도 자신이 없어요, 스칼리. 나도요. 지금 다시 하라면 절대 가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청춘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스칼리. 내가 제일 경멸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런 노력도 없이 부모 잘 만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 직장 한자리 꿰차는 인간들이라고요. 이런 인간들은 그냥 우주선 태워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아우, 스칼리, 당신도 수서 고속철도 채용 비리 소식을 들었군요. 스칼리,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인사 담당자 트렁크에서 나온 서류를 보니까 이미 탈락이 결정된 사람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채용 청탁을 받은 사람의 점수는 올려놨고요.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것도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스칼리? 그러게요. 나 같은 흙수저는 서류 전형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이거 이래서 취업 준비할 맛이 나겠어요, 스칼리? 정말 채용 청탁을 받은 인물들도 아주 과간이더라고요. 예. 고래의 전 현직 간부 자녀들은 물론이고 단골 식당집 주인 딸부터 내연녀 자식까지 수서 고속철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24명의 인사 담당자와 조금이라도 끈이 다 있기만 하면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더 열받은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에요, 스칼리.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뒤죽박죽 요지경이군요. 이렇게 부정 채용된 사람들 실력도 없이 백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스칼리. 정말 너무 말도 안 돼요. 화가 난다고요. 부정 채용이 뭐 말로만 됐겠어요? 여기에 꼭 등장하는 것이 검은 뒷돈이잖아요. 그래요, 빠질 수 없지요, 스칼리. 경찰이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에 개입한 노조 위원장과 간부 13명을 입건했다고요. 참, 갈수록 태산이군요, 스칼리. 흥분하지 말아요. 뭘 돼? 화가 나요, 스칼리. 인성으로 보나 상품으로 보나 조선시대 양반집 찾아는 절에 가라 하는 멀대씨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렇게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준비해서 이 회사에 지원한 서울양한 청춘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잖아요. 그 마음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단 수서 고속철도 측에서 이번 부정 채용에 연루된 직원 그리고 합격자들 모두 퇴출한다니까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공정하게 채용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문제 제기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스칼. 말대, 오랜만에 당신 멋져 보여요. 그런가요, 스칼?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된 거죠. 지금은 흙수저지만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에게만은 사랑의 금수저이고 싶다고요, 스칼리. 이런, 사랑의 부정 합격자 같으니라고. 나 잡아봐라. 이리 와요, 스칼리. 이리 와요, 어서요, 스칼리. 잡아봐요.